안녕하세요. 부양남 우풍입니다. 꽃샘추위라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조금 날씨가 조금 쌀쌀했습니다. 다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부양남 따뜻한 온실 속에서 예쁜 꽃들 감상해 보기로 합니다. 다들 한 주간 뭐 별탈 없었죠? 그럼 지금부터 부양란 난초 여행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소개하는 거는 고추석국이에요. 고추석국인데 지금 요 아이가 제일 먼저 핀 거예요. 제일 먼저 피가지고 옆에 있으니까 향이 진동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올해 고추석국이 대박입니다. 요 아래 보시면 그렇고 대박이에요. 화기가 조금 짧아서 그런데 꽃은 다화성으로서 굉장히 이래가지고 굉장히 향도 진하고 꽃도 큼직하게 그렇게 피는 아이예요. 여기에 좀 위에 좀 쳐다보면은 위에 위에 꽃 대박입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막 진짜 꽃 많이 붙었습니다. 예,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게 동시에 다 핀다는 것 때문에 피는 것 때문에 아마 진짜 멋있는 아이가 될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막 엄청 이래가지고 붙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판매가 대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많이 빠져나가고, 지금도 올해, 올해 완전히 꽃풍년이에요. 진짜 꽃, 뭐, 한 대공에서 보통 한 50개씩, 막 이렇게씩 다 붙어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게 붙어가 있죠. 저 위에도 이렇게 요 아이들은 아예 안에 위에 두 개는 제가 특별히 이제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는 거 요거는 쳐다보면은 그게 약간 있어요. 안에 눈이 들어가 까만 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깔끔하기는 요 이게 그냥 새노란 요런 아이들이 깔끔하죠. 그죠? 깔끔하고 한 꽃게 아니십니까? 그죠? 시엽석고기. 와, 지금 이거는 한 전에 내가 한 25년 전에 아니십니까? 그죠? 수집했던 거, 수집했던 아이들이에요. 이 키가 거의 한 2m 정도 가까이 됩니다. 2m에서 1m 50에서 2m 정도 됩니다. 엄청 큰 아이들이에요. 일반 그거 하고는 이 대공 굵기가 벌써 차이 나는 거예요. 일반 그 희주 그 아침농원에서 만들었던 거는 요렇게 색깔 자체가 이렇게 끊기 아니십니까? 저렇게 안 나오고 요는 요 아이들은 이게 대공이 끊게 나온다입니까? 그죠? 끊게 나오는데 만들었던 아이들은 요렇게 이래가지고 파랗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교배를 해가지고 여기에 파랬던 이유가 이게 한 꽃게하고 하이네안덴스하고 두 개를 교배를 시켜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꽃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한 꽃게 꽃은 여기 같이 이제 대 보겠습니다. 한 꽃게 꽃은 꽃끝이 날카롭게 되는데 날카롭게 되어 있다 했습니까? 그죠? 꽃끝이 날카롭게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교배종은 보면 하이네안덴스를 닮아가지고 하이네안덴스를 닮아가지고 꽃끝이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조금 비리한 그런 향이 나는데 그 하이난덴스는 아주 달콤한 그런 향이 나는 겁니다. 막 이게 쳐다봐 보세요. 엄청 크게 붙었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고 그죠? 저뒤 한번 봐보세요. 저기에 혹시 우리 전에 부양에서 자원이 모자랄까 싶어가지고 저게 조그만한 걸 갖다가 한 20개 정도 심었는데 저거 해체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정품이 된 이제 이런 배양품이 힘을 쓰니까 저 원종들을 거의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없는 거야. 그 뭐 부양해서 영혼이 가지고 가는 거죠. 이제 지금 악실라리아들도 꽃들이 꽃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꽃이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부양해서는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여기 꽃들 삐죽 하고 이렇게 꽃이 내미네. 그죠? 꽃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꽃이 나오는 거, 이게 꽃이에요. 뭐 저기 지금 부양에 이제 덴드로미움이 지금 한참 그 하고 있는데, 요 아 이게 꽃이 하나 뿌리져 붙구나. 요것도 제가 오래전에 수집을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인데, 요즘 영 힘을 못 씁니다. 교배전 꽃들이 너무 다양하게 좋은 꽃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요쪽에서는 세르진의 다이아나 같은 그런 아이들이 많이 돼가 있고, 요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새노랗게 해가지고 꽃이 폈네요. 지금 아노스몬 수부분이 꽃들 지금 열기 시작했습니다. 열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이시죠? 꽃은 주르르르 달려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아마 요 원래 작년 지난해는 5월달 중간에서 피었는데 올해는 조금 그 합니다. 좀 빠르네. 요 온실 안에서 해서 그러는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옛날에 제가 그때 수집해가지고 그냥 이 작품처럼 이렇게 달아둔 거예요. 이게 그냥 마냥 있어도 이래가 그 마냥 이렇게 달려가 있어도 아니었습니까? 진짜 정말 예뻐요. 완전 작품입니다. 그죠? 여기는 아노스몬입니다. 필리핀에서 채집종인데 여러 가지 색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채집종 여기 그 보이시죠? 아노스몬 옆에 서니까 막 이것도 향들이 많이 나네요. 지금 아노스몬들이 채집종 요거는 거의 비매품들이에요. 제가 취미하면서 하나 둘씩 이래 가지고 수집한 것들 이래 가지고 하고 여기 알바들 아노스몬 알바. 요게 무늬가 들어있는 거는 아노스몬 터치 오브 글라스. 이제 지금 살짝 피기 시작하네. 오늘 이제 요렇게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내일 되면은 이제 아주 예쁘게 이제 되겠죠. 내가 일단 촬영을 위해서 했으니까 까보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아노스몬에 요렇게 물이 드는 거, 양옆에 페탈이고 잎이고 다 이렇게 복륜식으로 물이 드는 거예요. 그 복륜식으로 이렇게 살짝 물이 드는 거예요. 물이 드는 거 이거 터치 오브 글라스. 여기도 위에도 이제 피기 시작하고, 요는 아이들은 요는 아이들은 아주 진한 색 누브라식으로 그렇게 피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여기 부양에서도 부양에는 어디에 뭐 판매할 그것도 없이 그냥 부양 자체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뽑혀 버립니다. 뽑혀 가지고 제발 좀 상품을 좀 올려 달라 그러는데 올릴 그게 없습니다. 마땅한 그게 없습니다. 다 뽑아 버리기 때문에 여기도 누브라 진한 색이에요. 요 위에 있는 아이들도 꽃들 엄청나게 많이 달았습니다. 작품이에요. 작품이나 가지고 꽃 보이시죠? 빵빵빵빵하게 달았습니다. 빵빵하게 달았습니다. 아노스몬 셀룰입니다. 요것도 아노스몬 저 필리핀에서 채집종인데 제가 이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꽃이 많이 붙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아필리움 두진석국이고 요 위에 쳐다보면은 네스트가 엄청 꽃이 많이 붙습니다. 옛날 네스트들이 굉장히 다 예뻐요. 두진석국 우리 여기에 오리지널들 한번 봐보세요.
이 대공이 여기서 쭉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당겨 보는 것 같으면은 쭉 한번 봐 보세요. 끝이 안 보입니다. 아, 이제 끝입니다. 요 아래서도 꽃이 허벌나게 많이 붙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많이 다 부작돼 가지고 이제 해 가지고 나오는데 아 여기도 한 꽃게 작품이 하나 있네요. 이거 쳐다봐 보세요. 쭉 늘어져 가지고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이제 얘 있는 아이들은 부양해서 영원히 부양하고 같이 가는 거죠, 이제. 여기 덴드르 노빌 금채 대주입니다. 여기도 금채 대주가 붙어 있네요. 부양해서 있는 자 금채들은 좀 청아하고 맑게 안 있으면 그 색깔이 많이 안 들고 이게 그냥 흰 바탕이 좀 많이 끝만 살짝 문드는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파리시 알바도 꽃들이 싹 길어가지고 쫙쫙 다 물었습니다. 엄청나게 물었습니다. 이 대주라서 참 이래가지고 제가 어디 올리가 보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파리시에요. 억수로 많이 붙었습니다. 경상도 말로. 여기 지금 셀룰레아도 이래가지고 이렇게 꽃들이 다 많이 붙어서 요거는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수집해가지고 채집한 건데 꽃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요는 아이들이 아주 진한 색들은 제가 아주 옛날에 네팔 쪽에 이런 중국을 통해 가지고 네팔 쪽에서 이제 수집한 아이들인데 지금 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프리뮬리엄 알바예요. 요 아이들도 프리뮬리엄 그 변종인데 변종입니다. 이제 뭐 거의 이제 프리뮬리엄은 막바지 상태예요. 막바지 상태고 여기도 파리시 네스트가 이래가 확 파리시가 많이 피어가 있네요. 많이 달려가 있습니다. 쥐집 부양의 프리뮬리엄은 이렇게 아주 선명하고 색상립도 이래가 나팔처럼 쫙 이래 퍼지는 게 아주 깨끗하게 좋습니다. 향 좋습니다. 네스트입니다. 찍잎으로 쓰는 네스트인데 아주 그 우람하게 예쁘게 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스트 꽃밭입니다. 올해는 뭐 이게 여기에서 저 보니까 뭐 꽃잔치예요. 빠지기도 많이 빠졌는데 무수히 많으니까 뭐 올해 다 이래가 판매 못하고 밑에 아래도 보면은 꽃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트리나 꽃을 달고 있습니다. 달았습니다. 곧 조만간에 있으면 둘림남초 꽃을 보게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들은 이제 막 거의 다 지고, 여기 이제 부양에 이제 난초들을 급히 무늬종인데 갈수록 조금씩 잎이 퇴색되어 가는 데 가지고 제가 잎이 안 좋은 거는 무조건 안 있으니까 잘라내 버리 가지고 또 새로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입 들었던 덴드로비움이에요. 요쪽에 무늬종하고 막 이다가 그 있습니다. 뭐 히토니하고 여기에 이거 저쪽에 추운 데서 올겨울에 엄청 고생한 아이들이에요. 소황화석국인데 상태가 조금 나은 것들은 빨리 피고 추위를 좀 많이 맞았던 아이들은 조금 늦게 피는 것 같네. 여기에 우리 장미석국들이 지금 이제 개화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요거는 올해 거의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년을 겨냥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장미 색깔이 참 색상 곱네. 그죠? 색상 피기도 전에 이러다 나중에 지는 거는 진짜 정말 색상이 곱습니다. 올해 햇빛들 많이 받아 가지고 많이 받아서 아마 색상들이 다 좋을 거예요. 여기도 꽃들이 이제 이래 가지고 지금 닌들레이 산그 오리지널들 여기 이제 지금 꽃이 피가 나오기 시작 꽃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요쪽에는 미아스코 노디게시예요. 단봉석국이 예쁘게 피가 있네요. 단봉석국이 예쁘게 피가지고 있고. 근데 이 아이들은 거의 이제 아마 다 지고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저쪽에 단봉석국들이 많이 빠져나갔죠, 그죠? 내년에 다들 다잘 길러가지고 카페에 꽃이 우수하게 많이 올라와야 될 텐데, 그죠? 시그너텀하고 막 이렇게 피가 있습니다. 석국 무이에요. 무이. 예쁜 것들은 참 예뻐요. 이게 예쁜 것들은 참 예쁘고 무늬도 깔끔하게 들고. 시그너텀 색깔이 좀 특이해서 하나를 제가 기르고 있는 거예요. 멋있죠? 여기에 보시면 하나같이 다 작품이에요. 쫙 보시면은 작품. 여기도 쭉 해가지고 꽃, 진짜 너무 많이 달았습니다. 너무, 너무너무 많이 달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항상 이래가지고 그 말씀하시기를 부양의 끝이 어디예요? 끝 없습니다, 부양은. 1년 365일 이렇게 쫙 이래가지고 꽃이 달고 가니까 무슨 끝이 있겠습니까? 밀림입니다, 밀림. 그죠? 정글. 오라다가 꽃이 피가지고 늙어가지고 이 아들도 내처럼 늙어가지고 혼자 꽃들도 많이 안다네. 너무 많이 늙었습니다. 이게 벌써 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너무 많이 늙었습니다. 여기도 이게는 금체바지예요. 노빌. 여기 스탠퍼드예요. 향이 진짜 좋은 향이에요. 스탠퍼드 애들도. 우리 금체 작품 아 여기 하나 보여드리고 가야 되겠네. 딕산섬 그죠? 딕산섬도 꽃이 피었네. 꽃이 피가지고 만개를 합니다. 꽃은 뭐 당봉석국하고 뭐 거의 다를 바는 없는데 이 애들은 대공이 가느다랗게 해가지고 쭉 올라가지고 꽃이 다성으로 많이 피는 아이들이에요. 이거는 또 대공이 1, 2년 후에도 이제 또 꽃이 피어주는 아이들이고. 그리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밑에는 아래는 이제 꽃이 지고 수명들이 다 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도 드진 석곡들이 부작인데 올해는 꽃이 많이 안 피었습니다. 지난해 물을 좀 많이 맞았나 모양입니다. 야 보이시죠? 요거 아마 내년에는 이게 작품이 될것 같아요. 작품이 돼 가지고 막꽃막 주렁주렁 좀 많이 달았으면 합니다. 이쪽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래 병병에서 꺼내 가지고 1년 순화시키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정상제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금 노빌 색그 색이 조금 화려하게 드는 색깔인데 그 색깔로 나와 주시면 참또 바람이겠죠. 그죠? 일본에서 이게 교배 종인지는 모르고 이게 두진을 선별품이라 해가지고 샀는데 여기 와서 피워보니까 교배 종이에요. 운이 좋죠? 진짜 끝내줍니다. 이제 지금 거의 만개를 했습니다. 요게 앞으로 2, 3년 후가 되는 데면 대단한 작품이 될 거예요. 길이 4m예요. 그때까지 안 뿌려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그죠? 길이 4m인데 안 뿌려지고 있어야 될 텐데 오시면은 다음에 막 감탄사가 절로 나오도록 하겠습니까? 막 제가 잘 길러 보겠습니다. 잘 길러 가지고. 부양해서 완전히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롤 모델이 되어 모델이 될수 있게끔 하였습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여기도 끝나고. 님밍이 그죠? 님밍이 꽃은 참 예쁩니다. 나중에 잎 사구가 조금 못돼 보여가지고 그러고 알바입니다. 장미 석고기 와 진짜
대단합니다. 옆에 서니까 벌써 장미 석곡 향이 터집니다. 여기 하이난드스하고 실꽃게하고 이래가지고 교배해가지고 아침 농원에서 만드는 작품이에요. 진짜 꽃 달림 좋고 꽃 잘 달리고 향 좋고 꽃 오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집니다. 금시석고 깨끗하기 좋죠. 여기도 아침 농원에서 만드는 건데 식용석고하고 철비석고하고 겸해했답니다. 이것도. 그런데 그거는 실패인 것 같습니다. 몽키 바나나가 꽃이 피었습니다. 올해 얼마나 달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달려가지고 올라오는데 지금 크고 있습니다. 바나나가. 안에 속에서는 제대로 달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꽃은 피가지고 올라오는데. 석곰빗기아도 진짜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꽃이 크게 올라옵니다. 여기도 철비석곡이 피어가 있네요. 철비석곡이 피어가 있고 저쪽에 반대편에 지는데 석곰빗기아 꽃대 보이시죠? 꽃대가 도대체 얼마 정도 얼마나 커가지고 가려고 했으면 저렇게 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쪽에는 지금 꽃이 지금 달려가 있는데 여기가 안 왔으면 4배째예요. 작년에 지난해에 씨를 붙였는데 아직까지도 이 씨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익지를 안 했던 이유. 1년이 지났는데 저희 집에 와셔리 대줍니다. 이도 자생석곡인데 꽃이 하얗게 피기는 깔끔하게 피기는 참 멋있게 피었습니다. 그르덕삼 고추석공이 여기에 보이시면은 뉴파리시 멋있죠. 그죠? 끝이 없습니다. 엄청 달았습니다. 꽃이 뭐 이래 가지고 뭐 한 개 두 개 다른 게 아니고 네스트입니다. 미아석곡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어가 있습니다. 피어가 있고 여기도 미아석곡이 흐드러지게 많이 쫙 부작을 해가지고 진짜 예쁘게 피었습니다. 예쁘죠? 뭐 한 개 두 개 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예쁜 줄 모르는데 이렇게 쫙 다발대기를 피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 안 웃으면 세미알반데 등치가 상당히 장난이 아니죠. 이 아이들이 나중에 피면 올해는 최고로 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꽃들을 맺어 나오는데 멋지게 아마 필 거예요. 또 한 주가 벌써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인데 참 세월 빨리 갑니다. 빨리 가고 아무 도록 안 있습니다. 또 화요일날 이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화요일에 저희들이 아마 방송을 할 거예요. 방송 난초 물기 할 때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고 맨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